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날씨가 아주 맑네요. 아, 비안 와서 너무 좋아요. 예, 오늘은 제가 이거, 두부 김치찌개인데, 이거 집에서 만든 건 아니고, 비비고의 두부 김치찌개가 있더라고요. 예, 그거 끓인 거예요, 그냥. 그리고 여기 위에, 그냥 저번에, 뭐 먹을 때였지? 아, 미역국 라면 먹을 때, 미역국 라면 먹을 때좀 남았던 실비김치 몇 쪽을 같이 넣었어요, 위에. 그래서 그런지 좀 매콤하네요. 요즘은 이런 음식이 진짜 잘 나오네요. 그리고 제가 달걀 반숙을 만들고 있는데 잠깐 딴짓하느라고 그냥 완숙이 됐어요. 그냥 달걀 후라이예요. 근데 요즘은 진짜 이런 음식이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? 다음에는 달걀 반숙 한번 꼭 해먹을게요. 도우가 밑에 있어.
와. 두부가 진짜 커요. 김치 때문에 잘안 보이나? 두부가 있다만 해요. 요즘 진짜 이런 음식이 잘 나오네요. 그치, 김치찌개에는 계란후라이. 밥이 부족해서 계란이랑 먹고 있어요.
국물 조금 먹었어요. 밥다 먹었어요. 소고기 미역국 라면 먹을 때 여기 실비김치도 있었는데 한 두 쪽 남았었거든요. 그거를 안 버리고 랩에 싸서 냉장고에 놨었는데 이거 끓일 때 한번 넣었더니 더 매콤한 게 맛있네요. 실비김치나 송주불냉면이 그냥 그 음식 자체로는 솔직히 와 아이고 짱이다 이렇게 아이고 잘 샀다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사서 여러 곳에 좀 응용하니까 아 돈이 아깝진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처음에 솔직히 좀 뭐 이게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 뭐 이렇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이런 곳에 넣거나 뭐 그렇게 해 먹으니까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. 또 익으니까 맛있고 그냥 전 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예, 오늘도 한 끼 너무 잘 먹었고요.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분 아니 뭐 초반까지만 봐주셔도 감사하고요. 그냥 모두 다 감사합니다. 예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